자, 오늘 인용구 어떤 걸 준비해 오셨는지요? 네, 조금 긴것 같은데요. Everyone wants results, but nobody wants to stay focused. 모든 사람들은 결과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집중하는 거 원치는 않는데요. 결과만 원하고 그거에 집중하지 않는데요. The gap between your current life and the life you want is called focus. 그래서 지금 당신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당신이 원하는 인생의 그 갭을 메꾸려면 바로 집중을 하라는 거래요. 원하는 거에 집중을 하라는 아, 거죠. 그렇군요. 나는 그게 왜안 되지? 왜 그렇잖아요. 방이 추운데 장작불이 있어야 불을 때우잖아요. 근데 그렇죠. 장작불도 없고 가만히 있어서 집이 언제 따뜻해지지? 말이 아, 안 되는 어, 거잖아요. 그 갭을 그렇죠. 채우려면 어디 가서 나무를 베어와서 해오던지. 해오든지 누구한테 꿇어 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포커스를 하시라. 아, 그렇군요. 네네. 아, 진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제대로 포커스 하면서 어떤 개요가로 이제 또 우리가 배우게 될지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동사 더하기 우리가 어떤 부사가 오는 표현을 계속 배우고 있는데, 2부에서는 한국말로는 다소 길고 복잡한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간단한 개념으로 쓰는지, 그래서 한국말로 좀 이따 수업 들으시면서 외면하다, 헐값으로 거저주다, 열심히 죽어라 계속 일하다, 이세 표현의 영어로는 똑같은 부사가 들어가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이제 2부까지 이어서 계속 해보겠고요. 또 2부 마지막에서는 영어 발음이 호락호락하지 않는 미국 50개 중에서 세 군데와 도시 이름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오늘 이렇게 보니까 뭔가 우리 일상에서도 되게 많이 쓰는 말 같은데 요게 네네. 이제 어떻게 또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고요. 그럼 우리 첫 번째부터 가보도록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뭐가 있었죠? 지난주에 배운 게 우리가 잠깐만요. 뭐 없애버리다. 어디로 가고 싶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싶다 할때 어떻게 하죠? 어디로 떠나버리다. Go away. Go away, 그쵸? 아니면 get away, 뭐 이렇게 네네. 얘기했었죠? 그래서 동사 더하기 away. 벌써 away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네네. 다 아는 단어인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경치가 앞에, 눈앞에 팍 펼쳐졌어요. 근데 한국말로 펼쳐지다가, 네네. 영어로는 이제 여러 가지 쓸수 있는데, 우선 경치가 펼쳐져. 어디 이렇게 드넓은 밭이나 지역이나 땅이. 그러면 보통 한국말로는 펼쳐지다인데, 뭐, open? unfold? 뭐. 근데 unfold는 뭔가 눈앞에 펼쳐지다, 뭐, 상황이 펼쳐지다는 건데, 근데 네. 영어로는 굴러가다가 뭐죠? roll. roll. 그 네. 다음에 이렇게 쭉 이렇게 기지개 펴, stretching? stretch요. 그쵸? 네. 그래서 roll away. stretch away. 근데 솔직히 away가 아니고 out이라고 해도 돼요. 아, out, roll out, 이렇게 바깥쪽으로. 밖으로. 그래서 만약에 a cornfield, 옥수수 밭이 내 눈앞에 펼쳐졌다. 그래서 a cornfield is stretched away as far as the eye could see. the eye는 그 눈이 볼수 있을 만큼 앞에 많이 펼쳐졌다 할 때, <네네. stretched away. 제가 stretched out, 왜 했나요? a cornfield stretched away. 아니면 stretch out. 두 가지가 똑같은, 다 예, 근데 가능하다. 오늘 away니까 stretched away. 아니면 네. 뭐 John decided to stretch away his tension. 그의 그 텐션이 뭐죠? 긴장감? 긴장감을 이제 한국말로는 푼다. 아, 긴장을 푼다. 쪽 풀어라. stretch away with some yoga. He decided to stretch away his tension with some yoga. 요가를 네. 함으로써 긴장을 풀고 싶었다. 아니면 뭐 아까 똑같은 얘기지만 이제 roll을 쓰면은 roll 굴러가다. 근데 저 멀리 굴러간 거죠. 그래서 grassy plains rolled away in all directions. 네. all directions 사방으로 네. 그 grassy 잔디밭이 네. 잔디 평원이 펼쳐져 있다. 펼쳐져 있다. 끝없이 펼쳐져 맞죠? 있다. 뭐 그러니까는 그런. roll 아시고 stretch 아시니까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아, 그러네요. 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이제 뭐 갖다 버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네. 야, 그 쓰레기 갖다 버려 할 때, throw away? 아, 그렇소, 맞아요. 네. throw away, throw the trash away, throw it away 아, 아주 쉽죠? away가 진짜 네, 들어가네요. 그렇죠. throw away. 아니면은 갖다 버려 그러면 I threw it out. 그러니까 밖으로 갖다 버리다와, 근데 away는 좀더더 고의적인 의미가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막 진짜 away 갖다 버려라, 네네. 버려라라는 뜻이 많아요. 작정하고 하는 맞아요. 것. 네, throw away, 네. don't throw away 뭐 이러죠. 네, 하지만 맞아요. 아니면 throw away.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 있죠. 뭐,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또 얘기하면 싫어하겠습니다. 한참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테트리스 이렇게 아, 게임기 있었어요. 유행했죠. 네. 게임기가 이렇게 게임기가 따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그걸 하다가 너무 시간을 많이 보니까, 야, 나 이거 내 눈에 안 보이는 대로 갖다 쳐버려. 치워버려. 네네. 뭐, 겸손하면 치워버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 갖다 버리라고, 갖다 버리라고. Take it away from me. Take it away. Away. It이 중간에서 take it 네네. away. 나한테 가져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아, 나 여기가 너무 장소가 불편하니까 나 좀 다른 데 좀 데려가 줄래? 할 때 맞아요. Take me away from here. 아, 그렇게도 쓸 수 있군요. 네, take me away from here. 아니면은 너무 제가 뭐 일을 많이 하니까 제가 일을 했기 때문에 가정 생활을 많이 소홀히 했다. 예를 들어 식구들한테 많이 질타를 받았어요. 하도 일만 하니까 그러니까는 뭐 병화's job took her away from her home. 아, 그쵸. 네, 그렇게 네, 얘기할 그러네요. 때도 있고 또 take away는 여러 표현도 있어요. 어제 지난번에 왜 내 고통이 사라졌다 할 때는 go away도 있었잖아요. 네, My 네, pain 네. went away. 그냥 가버렸다.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약을 먹음으로 해서 내 이 약이 내 통증을 없앴다. 없앴다. 한 말 없앴다. 뭐 네, disappear 네. 똑같아요. disappear인데 this pill took away my pain. 아. Took 네, 왜냐면 took away. took은 취하다는 뜻이잖아요. 네네. 아니면 잡다. 잡아서 가져간 거죠. 네. took away. 뭐, took away. 예. 네. 아니면 뭐 he smiles. took away my concerns. 아. 우리가 애들 막 웃을 때 보면 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심을 사라지게 했나요? 네, 그렇죠. 네. 뭐 그런 얘기. 그래서 굉장히 뭐 take 하시고 away 하신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네. 그다음에 또 throw away가 똑같은 건 뭐냐면 cast란 말이 있어요. 그건 뭐 던지다 뭐 던지다 막 지난 말씀이죠. 근데 영화 제목이 그때 그 Tom Hanks 나온 Castaway. 네네. 남파 있었죠. Castaway. 네네. 그래서 Castaway. 그래서 그냥 throwaway와 똑같아서 뭐 he decided to cast away his longtime friendship 해도 되지만 throwaway야 replace 될 수 있지만 네네. cast하고 away가 붙으면 castaway 조난자가 되죠. 네. 그래서 the lone castaway had to survive on the deserted island. 어. 그 네네네. 외딴 섬에서 혼자 생존해야 했었다. 그렇죠. 그래서 혼자 남았으니까 명사로, 네, 명사로 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렇게 운반해서 멀리로 가져간다 하는데 운반하다 carry 맞죠? 네. 그러면 carry away. 그래서 여러 가지인데 이 carry away의 직접적 직설적인 표현은 진짜 어디로 운반해 간다. 그래서 어느 왜 이렇게 뭐 축구 선수들이 축구하다가 다치면은 들것에 치료하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the injured soccer player 뭐 yeah, the injured soccer player was carried away from 네. the soccer field.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보통 원어민이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I got carried away 그래요. I got carried away.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조금 표현이 그런데 네. 그러니까 제가 운반됐으니까 정신이 좀 나간 거예요. 거기에 완전히 몰두해가지고 거기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얘기를 한 거. 그래서 네네. I'm sorry, I got carried away. 그러니까 뭐 어떤 얘기를 하다가 제가 보통 영어 얘기 나오면 막 네네. 열을 내면서 얘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원래는 지금 뭐 어디 가야 되는데 Oh, I got carried away. While I was talking about my story, so I lost track of time. 아. So I got carried away. 아, 그러니까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냥 예, 좀 거기 정신이 거기에 팔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뭘 해야 할 걸 잊어버리는 맞아요, 상황. 맞아요. 아. I got carried away. 그래서 보통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면 아 carry away인데 좀 수동태형식으로서 got carried away. 네. carried 할 때 유성음 네. 그렇게 하시면 돼. 그 표현 굉장히 많이 써요. 아 사람들이.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이런 표현 있죠. 아 비가 와가지고 내 차가 정말 더러웠는데 많이 씻어줬다. 네. wash away. 아 그러네요. 네. 맞아요. 그, wash away. 그래서 어쩔 땐 때로는 큰 비가 와줬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 있어요. 맞아요. 지난번에 운전하고 가다가 어떤 차가 그 스프링클러가 고장 나는데 거기 앞에 그냥 차를 대놓고 있더라고요. 자기 차 세차하려고 밤중인데 조선 뭐 하나 차가 한적하긴 한데 네네. 뭐 하나 했더니 스프링클 고장 났나 거기 앞에 그냥 대놓고 차 청소하고 있더라고 돈 안 드리고 그냥 네. 세차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rain washed away the dirt from my car. 그렇네요. washed away. 근데 혹시 기억나세요? 지난번에 제가 뭔가 위아래로 전체 표면을 닦는 때는 wipe 하고 뭐 썼죠? down. yes, wipe down. 네. 그러니까 비슷한 건 한 건데 이거는 washed away 할 때는 완전히 그냥 멀리 없어진 거다. 네네. 그다음에 tsunami washed away all the cars like matchsticks. 수나미가 와서 휩쓸어 가다. 스윕은 이렇게 우리가 바닥을 쓸다. 맞아요, 스윕. 맞아요. SWEEP. 스윕 보면은 휩쓸다. 아니면은 그 sweep away the tsunami swept away the cars. 네. 근데 그걸 수동태로 쓴다면 the cars were swept away. 그렇죠. 쓸려 가버려. 완전히 휩쓸려 네네네. 가버린 거죠. 그런 표현 있죠. 그다음에 strip, S-T-R-I-P는 뭔가 이렇게 벗겨내다는 뜻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strapped away는 일부러 고의로 벗겨낸 거죠. 그래서 뭐 일부러 그런 뭐 직설 우리가 지난번에는 뭐 너 속옷만 빼고 다 벗어 할 때도 strip 네네. down to your underwear 했었는데 네. strip away는 모든 걸 가져가니까는 박탈하다는 뜻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the government decided to strip away some rights. 어떤 권리를 그 정부가 가져가 버렸어요. To maintain social order. 사회적인 뭔가 법률을 조금 유지를 하기 위해서 stripped away some certain rights. 그런 표현이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뭐 다 아시는 거. 지금 여기 제가
아, 조금 더 있네요. 네. 아마 한 김에 더 할 수. 네네네. 아, 그 다음에, 자, 누구랑 지금 얘기하다가 이 사람이 화났어요. 그래가지고 휙 돌아갔어요. 휙 돈다. Turn away. Turn away. 왜, turn away. 그래서 뭐, 네. 돌아가다. 그래서 뜻이 뭐가 있냐면, 뭐, 외면하다. 그런 말이 있어. 좀 이렇게, 의역을 하자면. 네네. 그래서, 크리스토 turned away from Tom because she was upset. 아. 그럴 표현도 있고, 아니면, 이제 어떤 수업을 딱 열었는데, 그 학생들이 이 수업을 너무 들으려고 너무 많이 온 거예요. 뭐 30명 있어야 되는데 60명이 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잘라야 되잖아요. 그쵸. 한국말인데 뭐 자른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네네. 돌려보내다. 그렇게 얘기했죠. 좀 많아서 어쩔 수 없었다. 그러네요. Turn them away. 아, turn them away. 네. 네, 돌려보내다. 그러니까 turn 하시는데 돌다. 그리고 turn은 이렇게 돌리다. 우리 지난번에 turn 뒤집다, over. 뭐. 뒤집다 하셨어요. 네. turn over는 네네. 뒤집다지만, 이번엔 turn away는 멀리 돌리다. 그러네요. 돌려보내다. 네네. 그래서 지금 쭉 우선 여기까지죠. 네. 여기까지 읽어보시면 지금 쭉 아까 다 배운 단어를 쭉 읽어보실까요? roll, stretch, take, throw, cast, carry, wash, sweep, strip, turn. 네. 그래서 네. 그렇게 어려운 단어 아니죠? 그래서 네네. 경치가 펼쳐지다는 roll away. roll away. 그 다음에 버려버리다. throw away. 네, 그 다음에, 조난자. cast away. cast away는 명사로. 네. 그 다음에, 어디를 운반해 가다. carry away. carry away. 근데, 뭔가 정신이 팔려서 막, 거기 됐다. 그러면, carry away도 똑같은 거죠. 네. 그 다음에, 뭔가 씻어버리다. wash away. 그 다음에, 휩쓸려 가다. sweep away. 그 다음에, 뭔가를 가져가 버리다. 뭐, 박탈하다. 뭐, 그니까는, rights. 권리나, 전통을 이렇게 가져가다 할 때는 strip away. 그다음에 돌려보내다. turn away.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다 어려운 단어가 아니죠? 그러게요. 네. 저희 그러면 또 노래 듣고 올게요. 라우브가 부릅니다. 엘리멘탈에 나온 노래예요. Still the show.
라식을 받을 수 없는 청소년 소아도 잘 때만 끼고 아침에 빼면 시력이 교정되는 드림렌즈가 스위스 아이케어 안성원 안과에서 8월까지 스페셜 950불. 시력 저하를 막고 평상시 안경과 렌즈가 필요 없는 드림렌즈. 안과 검진, 백내장, 녹내장, 각종 눈병 치료, 최신 안경. 눈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지는 안성원 안과에서 눈진료, 원스톱으로 해결하세요. 각종 보험 받습니다. 캐롤튼 H마트몰 972-242-1652. 2024년 DK업 소록 준비가 한창입니다. 동포사회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한인업소 안내가 한 손에 펼쳐지는 DK업 소록이 찾기도 쉽고 보기도 편하더라고요. 게다가 텍사스 도시 속에 명소, 맛집 안내, 교육 정보 등등 유익한 정보도 너무 좋고요. DK업 소록 기다렸어요. 김혜계사님도 광고 효과 톡톡히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우리 가게도 DK업 소록에 광고 꼭 내려고요. 퀄리티도 정말 좋아요. DK업 소록 한 권의 책으로, 웹사이트로, 어플리케이션으로 텍사스 한인 동포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알차게 담았습니다. 최대 퀄리티, 최대 부수, 최대 지역에 배포되는 DK업 소록, 텍사스 전 지역에 배포되는 DK업 소록에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홍보하세요. 2024년 업 소록 광고 및 리스팅 문의 972-620-6296 또는 info@달코라.com으로 연락하세요. 네, 매주 월요일 3부 시간에는 김병화의 솔직한 영어 Frankly Speaking 함께하고 계시죠. 이 시간이 되면 저는 병화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요 짧은 시간이지만 요 시간에 잠깐 이런저런 얘기를 병화쌤 얘기를 듣다 보면 아 내가 진짜 미국에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어 그래 미국 사람들이 이런 말을 쓰는구나. 사실은 어디서 일부러 들을래야 들을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 시간이 저는 진짜 너무 꿀처럼 달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저도 아까까지 너무 방송 전까지 피곤했는데 또 갑자기 뭔가 뻥 하면서 다시 좀 깨어났어요. 저도 그래요. 그쵸? 우리 병화쌤 만나면 항상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away 붙여가지고 정말 다양한 표현들을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또 이제 이 2부 시간에는 어떤 거 계속해서 배워볼까요? 네 그래서 아까 배운 거에서 계속해서 네? 이제는 동사 더하기 away인데 낭비하다. 네. 낭비하다 동사로 아시죠? waste. waste. w-a-s-t-e. waste. 그래서 don't waste away your money. 맞아요. 그 말 진짜 많이 하죠? yeah. don't waste. he wasted so much money on unnecessary things. 필요하지도 않은 거에 진짜 돈 많이 쓴다. 저희 대부분이 그러지 않을까요? 아, 전 요즘에 그럴 여유가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살펴보세요. 뭔가에서는 뭔가 새는 바가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 맞아요. 어저께 오징어 뭐 오징어 무침 샀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맛있게 보이는데 그래서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don't waste away your time or money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don't waste away your talents. 어 맞아요. 네 재능을 그런 데다가 쏟지 마. 그냥 use them to achieve your goals. 이 목표를 성취하는 데 사용을 해. 맞아요. 그러니까 don't waste away your talents. 뭐 그런 말 많이 쓰죠. 정말요. 이런데 이런 사람들 정말 많아요. 맞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직접적으로 뭔가를 버리다, 절로 밖으로 버려버리다 할 때 아까 throw away. 네, 근데 또 어떤 표현도 있냐면 이제 뭔가 낭비하다는 뜻에서 이 골든 타임을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우리는 놓치지 마라. 그러니까 네. 영어로는 don't miss the chance, 뭐 golden chance라고 얘기하지만 throw away the golden opportunity. 그렇게 얘기해요. 황금 거기. 같은 기회를 놓치지 맞아요. 말아라. 버리지 네. 말아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다음에 이제 또 아, 도박으로 돈을 날리다. 예. 한국말 그래요. 도박으로 돈을 날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안 되죠. 근데 진짜 많아요. 그렇죠. 그런 네네. 사람들 많죠. 네. 여기도 많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렇죠. 가까우니까 오클라호마까지. 아 그런가요? 갬블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아유, 어디 가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네네. 거기에 관련된 제가 또 이야기가 있죠. 근데 우리가 도박이 영어로 뭐죠? 갬블? 갬블. 네. G-A-M-B-L. 갬블. Gamble. Gamble away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오. he gambled away a fortune. 아, 그 운을 그 다 날려버렸다. 그 막대한 돈을 a fortune이라 그래요. 아. 그러니까 운도 fortune이라고 하는데 돈이 진짜 어마어마한 돈은 a fortune이라고 해요. 아, so he 그렇군요. 어떻게 하냐고? He gambled away a fortune. fortune. 예. 어, 그렇군요. 그게 뭐 땡이에요. 간단하네요. 간단해요. 네네네. 아주 간단합니다. 영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뭐
아주 어렵게 얘기하면 누설하다, 발설하다. 그 말이 어렵지 않나요? 누설하다, 발 누가 이런 말? 뭐 리뷰? 리뷰 맞아요. 한 단어로 하면 리뷰. 근데 우리는 지금 동사 더하기 어웨이니까 두 개 단어로 하는 거잖아. 네네. 그러면은 그러면 줘버린 거예요. 토커웨이? 아니요, 줘버린 아니야. 거예요. Give away. Give away. 아 이게 누설한 거예요? 여러 가지가 그게 의역이면 누설하다, 발설하다. 근데 직역적인 걸 먼저 하자면 give away. He gave away his old clothes. To charity. 아, 그건 뭐, 기부하다. 예, 자선하는데 줘버리다. 아, 네. Give away니까 뭐, throw away는 버려버린 거지만, give away는 네. 줘버린 거잖아요. 아, 우리가 그러네요. 뭐, 못 쓰는 옷이나 그런 걸 이렇게 함에다 집어넣을 때도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Give away 한 거죠? 아니면은, 뭐, she gave away free samples. 네. At the event. 그렇잖아요. 네네네. 샘플 기브웨이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줘버린 거잖아요. 그 샘플 받으려고 우리 줄 오래 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얼마나 좋아요. 기브웨이. 기브웨이죠. 그러니까 줘버린 거죠. 네네. Give 멀리 줘버린 거죠. 쉽죠. 근데 이제 우리 뭐 영화 같은 거 뭐 얘기하면은 그 뭐 이렇게 끝에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Don't give away the ending. 누설하다, 발설하다, 이렇게. 아, 끝까지 말하지 말아라. 뒤에를 말, 그 엔딩을 말, 줘서 말해버리지 말아라. 그렇죠, 그렇죠. 줘버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끝에 그 한말로 보세요. 그끝 결말을 누설하지 마세요. 얼마나 어려워요. 맞아요. 어려워요. 우리 늘 쓰는 말이라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렇죠. 사실은 어려운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린 누설하다, don't reveal 해도 맞아요. 네네. 근데 reveal 아시는 분이 왜 네. 기브웨이를 모르면 이거는 logically 안 맞잖아요. 근데 몰라요. 근데 그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게 지금 개념이 안 잡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개념을 알면 이제 기브웨이. 네. 아시겠죠? 사실 어떻게 보면 리빌이라는 게 더 어려워요. 제 말이에요. 지금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어웨이가 훨씬 더 쉬운 말인데.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하면은 그거 낭비하지 마. 어떻게 한다고요? waste away. 그거 그 golden opportunity를 줘버리지 마라. Throw away. Don't throw away the golden opportunity. 네. 그다음에 그 막대한 돈을 도박으로 날려버리다. Gamble away of 그렇죠. fortune. 맞아요. 그 다음에 네. she 그 다음에 그녀는 샘플을 free 무료로 줬다. Give away free samples. 네. Don't give away the ending. 아주 쉽죠. 아 진짜 그러네요. 다 아는 네. 단어입니다. 아, 자 그래요. 이번에는 네네. 이제 한국말로 열심히 죽어라 계속 일하다. 몹시 애쓰다. 꾸준히 일하다. 어려워요. 고되게 일하다. 네. 그러니까 물론 영어도 이런 표현을 뭐 부사 써가면서 아주 어렵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 그리고 어쩔 때 진짜 답답할 때 있어요. 아니 한국말로는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뭐 열심히 한다는 표현을 죽어라 열심히 뭐. 근데 work hard. 온힘을 다해서. 그러니까요. 근데 영어는 너무. 그거밖에 없어요? 뭔가 더 없어요? 막 이렇게 물어볼 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위에서 뭐 교수님들이나 영어 많이 하셨다는 분, 영어 소위 잘한다는 사람들한테도 그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항상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은 I work really hard. 맞아요. 그게 땡. 그러니까는 뭐 I work rigorously. 뭐 이런 뭐 부사만 조금 해도 조금 더 있어 보인다고 하는데 있어 보려고 하는 게 전 또 글을 써야 되는 사람이니까 너무 네네. 이게 한계가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영어로는 이거를 굳이 이제 이런 말은 이제 콜로키오 그러니까는 언어 그러니까 말 대화식의 영어고 네네. 글을 쓸 때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네네. 말로 했을 때 우린 지금 기본적으로 간단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다음 단어를 알면 뿐만 그렇게만도 불구하고 네. 그러면은 아주 열심히 일을 하다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망치가 뭐죠? 해머? 해머. 네. 그렇죠. Hammer away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는 조금 그러니까 왜 이런 어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어원이라기보다는 그 유래가 뭔지 모르겠는데 너무 신기해요. Hammer away. Hammer 더하기 away예요. 그러니까는 네. 굉장히 열심히 열심히 일을 하다. 그래서 가진 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열심히 애를 써서 일을 하다. 그러면 despite some challenges, he decided to hammer away at work라고 해요. 아, 그러니까 이 망치질이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아, 그렇습니다. 맞아요. Hammer away. 네. 뒤에 at까지 해요. 어디에? At. Hammer away at work. 네. 뭐, he hammered away at his studies to get good grades. 아, 그렇군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 네. 그리고 또 아주 우리말로는 뭐 안 되지만 다 아는 단어가 지금 조합된 거예요. Hammer away와 똑같은 거는 plug away.
플러그는 이거 꽂는 거 그쵸? 아닌가요? 그쵸. 나는 열심히 꽂아서 한다는 건지, 꽂혔다 그러는 건가? 그러면? 한국식으로? 아니, 플러그를 꽂히면은 전기가 통하니까 이렇게 에너지를 받는 건가? 아, 뭐 그래서 하여튼 영어는 저도 이런 표현을 들어보긴 했지만, 우리는 이렇게 쉽게 뭐 플러그 알고 상상이 좀 안 돼요. 근데 안 되죠. 우리 병화쌤은 실제로 진짜 미국 사람들과 정말 가까이 살고 굉장히 밀접하게 생활했음에도 이런 표현은 조금 어색하다. 저도 뭐, 예. 아, 근데 그 사람들이 쓰면, 그냥 예전엔 그런가 보다. 왜냐면 그 문맥에서 그냥 이해를 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표현이 있었지. 그리고 한국말로 비교해보니까 그냥 죽어라 일하다 하고, plug away at은 완전히 단어 결합 자체가 달라서, 네. 영어를 아예 못 알아들으신 분들은, 그냥 뭐 생뚱맞은 소리 한다라고 네. 들리죠. 맞아. 이거를 책으로 봐도 이거는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갑자기 플러그? 플러그가 왜 나오지?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어웨이도 붙어있고 애도 붙어있고. 그러니까는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못해서 무식해서가 아니라 그냥 결합 구조가 다른 거예요. 맞아요. 우리 의식 구조에서는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plug away. 그래서 despite facing many setbacks, 네. she decided to plug away at her studies. 아, 근데 이런 표현은 진짜 재밌는 것 같네요. plug away. 예, 알아두시면 좋은 거예요. 네네네. 안 쓰시더라도. 그래서 그래서 plug away at 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아까 hammer away. 예. 그다음에 이제 좀 비슷한 표현은 영어로 grind라 그래요. 네. 우리가 갈다란 뜻이죠. 레토를 갈다. grind. 그래서 grind란 말은 아주 고되게 어떤 일을 또 열심히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옛날에 보면은 뭐 진짜 그 볼 그걸 한번 해 보셨나요? 진짜 무거워요. 저 예전에 무슨 체험 뭐 그런 거 경험해 보는데 가서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무거워요. 무겁더라고요. 예. 저는 뭘 집어넣고 한 적 없고 정약용 선생님이 살던 생가에 아버지랑 이걸 한번 맷돌 한번 돌려봤는데 이거 안 움직이더라고. 그게 여성들의 잡이었다는 게 되게 고됐을 것 같아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맞아요. 다림질이고 그러니 그 시대에 안 태어난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근데 지금 보니까 뭐 죽어라 열심히 뭐 이런 걸 보니까 네. 쓰는 것들이 굉장히 어떤 힘을 필요로 하는 것들에 빗대어서 만든 단어가 많네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plug away, hammer away, grind away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 표현과 이제 비슷한 거는 수거가 아니지만 keep at it. Keep at it. 그거는 계속해라. 견뎌내. Keep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at 그거에 계속 열심히 해. 그런 뜻이고 또 똑같은 표현 뭐냐면 stay the course.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네, stay the course and finish the project. Finish the race. 뭐 although it was really difficult, we stayed the course to finish the race. 네. 그 경주를 끝내기 위해는 우리는 거기 끝까지 버텼다. 그 코스에 머물러 있어야죠. 네. 근데 꼭 코스가 아니더라도 그냥 이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한 말이 그냥 어떤 상황이라도 맞아요. stay the course라는 말을 하고 또 똑같은 표현은 뭔가를 강행하다란 말 있잖아요. 한국말로. standstill이랑 비슷한 말인가요? standstill은 교착 상태 아닌가요? 그래요? standstill은 그러니까 그거는 직역적으로 뭔가 딱 멈춘 거는 he stood still. 머무는 네. 거. 근데 이제 의역으로 또 교착 상태를 할 때 standstill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다음에 강행하다는 뭔가가 안 되는데 밀어붙이는 거죠. 밀어붙이는 거죠. 밀어붙이려면 뭔가를 뚫고 지나간다고 생각하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푸시가 뭐죠? 밀면서 통과한다. through. 예, 네, push through. push through. Push 강행하다. through. 예. 네. although yeah, despite some setbacks, 여러 가지 쓸 수 있어요. he pushed through and finished the project. 강행하다. 그다음에 또 뭐도 있냐면 그 말은 또 되게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생각이 되니까 또 쉽네요. 유아틱해요. 네, push through. push through 하면 돼요. 그다음에 뭔가는 그다음에 누르다가 영어로 press. press죠. 근데 press 어디를 누르니까 표면을 누른 거니까 press on 그래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누르다 그래서 단호하게 밀고 나가다는 뜻이에요. 아, 그럼 그것도 또 push through랑 좀 비슷하네요. 비슷하면서도 예, 그래서 she pressed on with her determination. 결단력을 가지고 계속 그걸 한 거야. 때로는 리더들이 그런 마음이 필요하죠. 그렇죠. 사람들 뭐라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아, 나 이거 너무 힘들 때 계속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영어로 뭐라고 많이 하냐면 거기에 그냥 매달려 있어. 한국말로는 hang in there. 그냥 버텨. 아, 맞아요. 약간 맞아요. 그런 말인 맞아요. 거죠. 버텨 꿋꿋이 해. 아, 그걸 행인. Hang in there 그렇게 얘기해요. 요거는 되게 쉽네요. 이건 재밌네요. 예. 네. 진짜 이럴 때 많아요. 그러니까 내 의지를 가지고 하려는 게 아니고 하기 싫은데 해야만 하는 거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이 버티고만 있어야 되는 상황들도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우리에게 턱걸이 하듯이 거기 버텨 하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버텨 하는 말이 hang in there. 아, 그렇군요. 네, 시간이 이제 많이 또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뭐 한 1분 정도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네네. 어쩔 수 없이 다음 주에도 지금 이제 계속해서 오늘은 이렇게 away 했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away가 한 섹션이 남았어요. 네네. 그래서 다음 주에 하겠고 오늘은 다음 어쩔 수 없이
없이 미국 주 이름은 다음 주로 하고 그렇죠. 오늘 했던 인용구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네. 네. Everyone wants results, but nobody wants to stay focused. 모두 다 결과를 원하지만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를 원치 않습니다. The gap between your current life and the life you want is called focus. 맞아요. 당신이 지금 있는 상황과 당신이 원하는 인생의 그 갭을 당신의 집중으로 메꿔야 합니다. 그렇죠. 네, 네. 뭔가는 계속 해야 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병아 쌤. 다음 주에도 기대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